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김지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미국 정치 전문가시고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도 저희에게 제일 정확하게 좀 해석해 주실 분 오늘 아침 모셨는데.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 게 생겼네요. 아, 네. 아 그것도 처음이시구나. 네, 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김 박사님은 이제 한니발 렉터. 교통방송이죠. 교통방송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네. 이브닝 쇼라고 네. 진행을 하시고 또 K본부나 이런 데도 이제 고정 출연을 하시는데 처음이시죠? 이런 가림막은. 예, 처음이에요. 네, 그 말씀 좀 하세요 그쪽에도. 예, 하라고요? 아 근데 이게 우리는 진짜 이건 너무 뭐 TBS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방송국들 전체가 다 안전 불감증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이고 네. 또 딱 정해진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막 게스트도 많이 오니까 정책이 있는 건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거죠. 네. 이거 어색하진 않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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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 비말 차단용 가림막을 좀 저희가 우리 게스트의 안전을 위해서 논란이 있어요. 3%의 안전을 위한 거냐, 게스트의 안전을 위한 거냐. 모두를 위한 거죠. 근데 이게 네. 논란이 없는 게 한쪽이 안전해야 나머지도 안전해지는 거니까. 그죠? 자, 여튼 우리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이제 미국 정치 상황 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아까 뉴스 나왔던 볼턴 네. 이 아씨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쌓인 게 많은 거죠. 잘렸죠. 사실 아까 제가 얘기 들으면 잘린 건지 왜 무슨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건지 모르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잘린 거고요 사실은. 아, 명확하게 잘린 겁니다. 네. 볼턴이 뭐 어쨌든 입각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예전부터 들어갔는데 국가보부장을 그냥 잘린 거죠. 쌓인 것도 굉장히 많고 트럼프한테 네. 불만인 것도 많고 그리고 아까 뭐 거짓말장이 뭐 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영문으로 그대로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완전 똥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네, 풀업시시라고 얘기를 네. 했으니까 저 무슨 개똥 같은 소리만 이러고 막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같이 끌고 들어가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폼페오를. 그러니까 맞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부풀려서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책이 또 빨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 해서 뭐 간곡하다는 부분은 솔직히 좀 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시진핑에게 재선 네. 뭐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간곡하게 그걸 이제 비굴해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네. 뭐 desperately 뭐 이런 말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뭐 부탁을 좀 했겠죠 예. 이걸 좀 해줘야지 나도 정치적으로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리 볼턴이라도 아무리 책을 많이 팔고 싶어도 전혀 언급 안 한 거를 거기다 쓰지는 않는다. 네.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그 말의 뉘앙스. 그럼요. 다르죠.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네. 소송 같은 거 안 당합니까 이렇게? 지금 해도? 법무부에서 들어갔어요. 그거 그러니까 출판 못하게 하려고.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네. 가처분? 네. 출판금지 가처분? 네. 근데 이제 뭐 재판이 어디까지 갈지. 아, 근데 이런 뭐 경우 거의 미국 상황에서 그거 안 네, 통하지. 안 통해요. 거의 네. 미국에서는 무조건 출발일 거예요, 아마. 하여튼 뭐 볼턴의 자극적인 책이 네. 그럼 트럼프의 입지는 굉장히 또 이거 이 책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회고로 나온 것 정도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나요?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어차피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볼튼이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그러겠지. 때문에. 그런데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두 자리 숫자 혹은 굉장히 큰 표차로 바이든이 이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진영에서 야 그거 다 가짜뉴스라니까 여론조사 잘못됐다니까 진짜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 뭐 그랬는데 트럼프의 비교적 우호적인 데서도 했는데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나왔다 그래요? 바이든이 이긴다고 지금 다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예전부터 바이든이 이긴다 나왔고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선거 제도라는 게 특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클린턴이 어떻게 보면 이겨야 되는 거를 다 놓친 상황에서 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선거인단 수로 따졌을 때 클린턴이 232 그리고 네. 트럼프가 306 이렇게 가져갔었어요. 물론 이제 정말 파이널은 조금 달라요. 거기서 이제 그 배신한 일렉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주로 나눠진 선거인단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경합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클린턴이 졌었던 곳, 예를 들어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 요 세 곳하고 네. 지금 의외로 바이든이 굉장히 선전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조금 딱 뒤져보면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펜실베니아에서 의외로 바이든이 아주 뛰어나게 이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기기는 이기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 정도 차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근데 펜실베니아가 20명이 걸려 있어요. 네. 근데 미시건이라든지 위스콘신은 상당히 크게 이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두 네. 개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0명, 16명이 걸려있으니까 26명이 걸려요. 선거인단이. 선거인단이. 네. 그리고 230이 더하기 26.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하나를 더 이겨야 돼요. 아. 하나를 더 이겨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아까 제가 아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스캐롤라인이었잖아요. 네. 아리조나 하나만 이기면 안 돼요. 아리조나 11명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인 하나를 더 이기든지 거기서 아니면은 플로리다를 이기면 굉장히 좋죠. 29명이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개 다 이기면 괜찮. 그걸로 이제 딱 끝인데. 펜실베니아 놓치게 된다면 까리까리하다. 예, 하나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 하나가 만약에 아리조나가 되면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좀 그 전제는 애매하죠. 힐러리가 이긴 데들은 다 이긴다라고 전제하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대체로 이길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바이든이 유리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네네.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서 그 비교적 큰 표차로 여론조사상 이기는 거하고 실제 선거인단은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자 독식 그 줄을 다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구체적인 판세는 여론조사하고 조금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나오죠. 있다. 그럼요.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 가까이 이겼었어요. 그때 48% 표를 얻었었고 트럼프가 45% 정도밖에 못 얻었었거든요. 그래도 네. 트럼프가 이겼는데요. 그 이번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플로이드 사건 관련해서 이 상황은 트럼프한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닌데 네. 얼마나 큰 악재냐에 따라서도 조금 저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 지지율하고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거랑은 달라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은 투표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뭐 트럼프를 너무너무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싫어한다든지 그래서 투표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라는 후보 자체의 어떤 매력이나 캐릭터가 있어서라기보다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트럼프를 상대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너무 싫은 사람들이 결집해서 나와줘야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중도층이 좀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 중도층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나와줄 나올지. 것이냐 네.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놈이 저럴 줄 알았어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이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해갖고 더 이게 이제 확산되게 만드냐 해서 좀 정떨어졌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접을 수는 있지만 그게 표까지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의 반면에서 또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트럼프 지지율이 꽤 나오는 편이고 이 플로이드 사건을 보는 입장이나 시각도 정당에 따라 달라요. 다 정파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다르다는 건 어떤 관점에서 그건 굉장히 뭐 일단은 경찰이 굉장히 잘못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를 뭐 격화시켰다 막 비난하는 쪽은 완전히 민주당 쪽이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아 이거는 잘못했는데 저 경찰 하나가 잘못된 것이지 경찰 전부 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나 트럼프가 좀 심하게 얘기는 했지만 뭐 내가 말하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 경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을 때. 한 60% 이상이 여전히 경찰이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공권력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꽤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민주당 측에서도 너무 강경하게는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가 인종 뭐 이른바 갈라치기?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좀 더 부추기면
더 화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더 적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투표장으로 더 나올 거니까 네. 결국 백인의 수가 여전히 미국에서는 뭐 60몇 퍼센트 이렇게 그렇죠. 된다고 하니 트럼프한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흑인 표들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지난번 선거에서 흑인들이 많이 투표를 안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문제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바이든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백인 유권자 수, 그러니까 백인 수가 60% 넘지만 유권자 수로는 70%예요. 더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 유권자 수가 있지만 흑인 유권자 수는 사실은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희한한 게 이게 물론 이제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이 가장 심하지만 또 히스패닉과 흑인의 갈등도 있고 네. 또 아시안과 또 흑인의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흑백 갈등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인종적인 갈등이 있고 또 흑인 입장에서는 다른 인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네. 오랜 시간 동안 노예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이제 인식이 계속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인종들이 자기들을 도와줬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소수 인종끼리의 갈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백인한테 한참 당해왔는데 히스패닉까지 와갖고 우리를 뭐 쳐내네? 막 약간 네. 이런 거. 아시안들은 아예 그냥 연을 외죠. 그쪽은 이제 백인 쪽에 붙어서 돈 벌어갖고 출세하려는 인종 막 이렇게 보고 있고. 흑인들이 인식하는 저 동양인들은 대체로 그렇다는 네. 거죠. 소수 인종끼리 돕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은근히 또 백인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기도 그런 것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19도 사실 트럼프한테 호재는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뭐 20만이 뭐 죽는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인종 레이시즘 문제도 됐고 또 볼턴 문제도 있고 뭐 북한 문제도 사실은 본인은 야, 그것도 봐라. 내가 했으니까 전쟁 안 났지. 근데 지금 뭐, 2년 전에 다시 완전히 네. 원상복귀 해버리는 그런, 그거 지금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네. 딱 하나 좋은 게 있으면 주시장 오르는 것밖에 없는데. 예? 지금 그러면 이제 한 5개월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한국이랑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북한 이슈는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뭐 국무부에서 뭐 반응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또 이제 아 예전에는 뭐 우리 같이 가야 된다 브이아크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국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얘기 나왔더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관여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알아서 해라. 사실 그런 법도 한 게 이게 미국에 관여돼 있는 부분은 없어요. 거기는 남북 연락사무소 이제 개성에 있는 거는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태도일 수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을 건드리는 어떤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트럼프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서 미국은 안 건드리고 남북한까지 이제 싸우고 뭐 이렇게 간다면은 뭐 아유 그럼 뭐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쟤네끼리 싸우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을 건드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근데 북한도 그걸 아는지 미국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법 하죠. 없어요? 안 하죠. 네.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근데 안 건드릴 것 같지는 않던데 뭐 이걸로 끝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도 이걸로 끝내진 않는데 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예. 근데 한 달 정도 전이잖아요. 아, 대선에서 한 달도 안 되지 11월 네. 3일에 대선이니까. 그게 약간 걸리기도 하고 네. 이제 도발을 계속 하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겠느냐 이제 그거는 사실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긴 하죠.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뭐 잠깐이나마도 뭐 국지전스럽게 뭐 연평도 때처럼 그게 예전처럼 뭐 그러니까 발사체를 저기 뭐 태평양으로 하면 이제 그건 미국한테 도발하는 거 그렇죠. 되니까 그게 아니라 네. 우리 국경이라든지 서해 오도라든지 이런 민감한
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응집력이 있는 그쪽에서의 어떤 도발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사실 미국하고는 관련 없는 거니까. 큰 관련은 없죠, 사실은. 근데 미국 측에서는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뭐 그럴 거 몰랐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북한 편을 계속 들어준다면은 그건 안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지금 사실 나오는 반응은 이제 한국 정부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다 미국 탓이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미국은 아마 귀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아,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미국 네. 때문이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명확히 그거예요. 비핵화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었고 실질적인 진전도 없었는데 우리가 왜 뭘 해줘야 되느냐.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스톡홀름에서 연말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외교부끼리 서로 좀 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방 결렬돼서 나왔는데. 그때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어 하고 이제 뭘 조금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때에도 굉장히 망신을 당했고 그리고 판문점 회동 때에도 사실상 망신 당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망신이죠? 그게? 그때 트위터 날려서 만나자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연락이 가서 뭐 조정이 됐긴 했지만 네, 비행기에서 한 거. 예, 네, 그래서 네. 날라왔잖아요. 네. 그 날라온 건 차 타고 왔지 김정은은. 차 타고 와서 만나고서는 그리고 한 뭐 2-3주 내에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2-3주 내에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무슨 워킹그룹이 있고 거기서 뭔가 진전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선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최고 존엄이 평양에서 트위터 하나에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길도 안 좋은데. 예, 네, 길도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서도 망신을 당했고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장렬히 결렬시키고 오리라고 결심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뭐 의견은 어제도 이제 청와대에서 그 원로들 이렇게 해서 초대해가지고 뭐 얘기도 나누고 의견도 듣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지원 의원인데 어제 박지원 의원을 우리가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네네. 그래서 옆에 있으면 대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3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관계 굉장히 좋다. 아, 아직까지도 좀 김정은이 저 트럼프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 봐라. 그 서로 신뢰가 있다. 근데 그 밑에 실제로 그 실무진들이 아, 그래서 이게 탑다운이 아니라 거의 바텀업으로 뭘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은 그게 가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뭐 서로 뭐 막 그 문제 있는 놈이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탑다운으로 해갖고선 할 수 없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북한이. 북한이.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만약에 맘만 먹은다면 북한 측에서 그렇게 나와준다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하고 싶었는데. 네. 예를 들면 참모 아까 얘기한 뭐 볼튼. 폼페오가 반대했던 얘기도 많고요. 네. 폼페오가 하여튼 그 김영철을 굉장히 싫어했다.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고 제발 저 인간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볼튼도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건 맞는 네.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폼페이오하고 볼튼하고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게 결렬시키고 나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 연예인들도 보면 저 매니저들한테 나쁜 일은 다 시키고 저희 이제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상들끼리야 아유 뭐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뒤에 가서는 야 뭐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뭐 정상 간의 신뢰가 진짜로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제가 굉장히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인 건 맞는데 정상들끼리 신뢰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선의로 대하고 한다고 네. 해서 외교나 국제 정치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뭔데요? 뭔가 좀 구조적인 것이 더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국이 잘 되길 바라는 거냐, 못 되길 바라는 거냐 욕을 하시겠지만 네. 외교나 국제 정치는 그러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풀린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정말 뛰어난 외교력과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붙어야지 되는가를 잘 판단을 해서 네. 현실이다. 냉정한 아주 현실적으로 굉장히 냉정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나 냉정한 정글 같은 국제사회를 조금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만든 게 사실은 유엔이고 뭐 국제질서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 힘이 무너지고,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본래의 정글로 사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실제 저는 정영진 프로 말에 거의 100% 동감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돈과 힘 뭐 이거 네. 말고는.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저 더 그런 성향이 있다 뿐이지 미국 네. 대통령 오바마든 클린턴이든 아, 다 똑같다. 이렇게 그렇겠죠.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네. 아주 냉정하고. 냉정하게.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교력이 아주 뛰어난 국가는 아니에요. 미국이? 네. 미국은 힘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외교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외교로 살아온 국가들로 보여져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네? 프랑스, 영국 정말 끝내줘요. 네. 거기 이제 배신의 아이콘, 네. 영국은. 그러니까 모든 유럽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생존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 오늘 여기 붙었다가 내일은 저기로 붙고 금방 배신하고 또 다시 화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한치 땅 갖고 뭐 강 갖고 싸우니까 저는 한국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당위성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많으니까. 네. 하긴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네. 대부분 이렇게 승진하는 사람들이, 아, 물론 이제 나쁜 사람이 승진하는 그런 고정관이 하는 게 아니라, 아, 항상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죠? 근데, 아, 무골 호인이야. 사람은 좋아. 아,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네 번이 잘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 건드리면은, 조금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저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 보면 조그만 나라인데도 야, 저것들 예를 이스라엘 같은 데 그렇잖아요. 건들면 안 돼요. 어휴, 저거.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어떤 나라는 큰 나라인데도 아주 허술한데. 허구 잡히고 뭐 이런. 네, 뭐 그런 있죠. 이미지가 네. 좀 있지, 나라면. 근데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외교가에서, 국제 외교가에서 과연 어떤 이미지의 나라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대목이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아마 중국은 뭐 굉장히 알맹이가 있는 성명은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때 한참 뭐 북미 회담한다 그러고 막 뭐 그랬을 때 네. 굉장히 껄끄러워 했었던 게 중국이잖아요. 아주 예민하게 까칠하게 반응을 했었고 왜냐면 이게 이제 북한 가장 두려웠던 건 그걸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중국한테는 뭐 한국이 어차피 미국 동맹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네들도 뭐 종전선언이니 이거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막 화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보니까 어쨌든 북미는 텄고 네. 뭐 미국은 여전히 미국이 맞았구나 자기네가 네. 생각한 북한하고 뭘 하려고는 안 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정부가 굉장히 친중 정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미국에서 더 그렇게 하죠 생각을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동맹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한국이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불신이 있는 편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친중 정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요. 그래요? 네. 아니 낸지는 반미 정부.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전 정부와 비교. 그렇다 때. 당연하죠. 그 뭐 경제 통계라는 것도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런 거 하듯이 관계 설정도 야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아 예전보다는 덜 친하네. 뭐 이렇게 네.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네. 그때 뭐 전승절 때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아 그래서 무슨 난민이 뭐 이런 얘기. 네. 근데 이제 사드 배치로 그게 딱 토론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라고 해야죠. 그게 달라졌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생각 너무 중국에 경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항상 있었어요. 어디 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사드 배치하고서는 좀 달라졌다가 지금은 이제 뭐 워싱턴은 한국은 우리 동맹이 맞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중국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죠. 아, 그 아저씨들이 뭐 동맹스럽게 뭘 해야지 뭐 10개 뭐 몇 배? 10배?
아, 그죠. 방위비 협상할 때. 그래서 진짜 공화당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내놓으라고 자기들 생각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내놓으라면 어떡하냐고 지금. 어쨌든 한국을 같이 가야지 이제 중국을 견제하든지 여기는 네. 우리가 지켜놔야 되는데 자꾸 중국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방위분담금 막 다섯 배 막 이렇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면이 안 서지 않냐 한마디로. 네.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네. 돈 문제는 사실 민감하지. 그럼요. 네. 그럼 그 트럼프는 이제 한 4, 5개월, 뭐 5개월, 6개월 요 정도 그렇죠. 남은 거잖아요. 7, 8, 9, 10, 11. 이때까지 최고 집중하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그걸 또 잘 알아야 우리가 뭐 어디에 투자하든 뭘 하든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거, 가장 집중하는 거, 에, 가장 조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뭔지. 경제예요. 경제. 무조건 경제예요. 어. 네. 그럼 앞으로 한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주가는 안 떨어뜨리겠네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죠. 트럼프는. 네. 당연한 거죠, 그거야. 네. 경제. 아, 그럼요. 아, 경제도 경제 지표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뭐 GDP가 얼마고 실업률이 얼마고 그거 알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몰라요. 아, 우리가 더 잘한다니까 지금. 네,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제롬 파월이 누군지도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만큼 전문가가 제롬 파월 무슨 더들리 총재가 어떠고 뭐 뉴욕 총재 그거 제가 미국 아무도 모릅니다. 하물며 네. 뭐. 대학원 나온 백인들도 잘 몰라요. 지역 여는 총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맞아, 몰라요. 맞아. 솔직히. 뉴욕 여는 총재 뭐 이렇게. 아니, 우리는 뭐, 네. 달라스 여는 총재가 어쩌고, 뭐,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어쩌고, 뭐, 캔자스.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오건영 팀장 같은 맞아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강의 들으면서, 와, 명쾌한 강의. 네. 진짜 제가 이름을 걸고 얘기했는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트럼프 뜻대로 시장이 굴러가 줄 거냐 이거죠. 트럼프 올마이티 하냐. 네? 그게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 아, 주가로 표상되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트럼프의 비빌 언덕이 있냐 이거죠.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로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인종이라든지 오히려 더 경제로 안 되면.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경제가 잘 안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저 띄울 수 있는 경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재정. 그러니까 재정으로 네. 띄울 수 있는 그런 경제 파트가 있으면 그런 데는 좀 우리가 잘 봤다가 투자를 하면 어쨌든 연말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른 거 몰라도. 근데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게 맞는 게 네. 트럼프가 올마이트 하냐 그 부분 모르는 게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8년이요? 네, 2008년도에도 리만 브라더스 그렇게 무너질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맥케인이 우리가 굉장히 허약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네. 허약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공화당에서 그래도 물론 공화당이 정말 좋아하는 티파도 이런 골수 공화당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개인으로서의 캐릭터로 매력이 인기가 있었죠. 있었던 네. 네,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좋아했었고 근데 리만 브라더스 딱 터지면서 올라가던 상승세 딱 꺾였어요. 맥케인이. 지금부터는 모든 게 이제 트럼프의 관심사는 아마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하자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지금 근데 저 미국 대선은 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이런 대선 없었죠. 사실 4, 5개월 전까지 이렇게 흥행이 안 되는 미국 대선. 아 그렇죠. 지금 뭐 난리가 날 텐데 지금 네. 후보 다 정해지고 그래서 네. 막 뭐 무슨 정책이 어떤 게 다르냐부터 해갖고 막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아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단하더라. 그 코로나 19 걸린다고 뭐 우리 책임 아니라 확약서 쓰고 오래도 뭐 좀 엄청난 열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서워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때도 그래. 2016년도에도. 맞아요. 네네네. 그때도 2016년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캠페인 유세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여긴 열광하는 몇만 명이 모이고 여긴 약간 뜨뜨미지만 몇천 명 모였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재판이 될는지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자, 우리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이야기 오늘도 좀 해봤고요. 우리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거는 또 저희가 팔로우 하도록. 6시에 김지윤의 이브닝 쇼도 여러분 많이 좀 청취해 주십시오. 네, TBS에서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시간이 겹치는데 내가 이런. 아니, 그래도 또 뭐 시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지금도 저 채팅창이 평일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윤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